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번 주에도 참 이슈가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또 뵀던 거랑 다르게 일단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는 일단은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변화가 된 모멘텀은 뭐냐? 저는 항상 이 글로벌 거시 경제 안경 자체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목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이상으로 크게 장이 서지 않으면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설수 있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바뀐 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고 우리가 또 고용 지표가 있고 또 부동산 지표가 있으면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제일 중요하죠. 이게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 관리가 되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이제 부상되는 겁니다. 기억나실 텐데 우리가 8월, 9월 때는 제가 어떤 말씀 계속 드리냐면 지표 하나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라. 근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11월 물가지수가 12월 초에 확인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초까지만 가면 좀더 명확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초급등하는 금리 인상은 좀 잦아들겠구나. 가라앉겠구나. 1월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리가 좀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선행지수로 12월 산타랠리부터 그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뭐냐. 중간선거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상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관리가 되니까 이제 좀 조정할게. 이게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따지고 보면 공화당 사람이에요. 근데 공화당이 하원을 잡았으니까 경제는 공화당이야. 이러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쉽사리 금리를 또 거듭 인상을 큰 폭으로 할수 있냐?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물론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건 그죠?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추격 매수 이런 부분을 많이 만류해 왔다면 조금씩 조금씩 상황은 변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는데 미축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확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연준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 문제는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살짝 죽은 모습인데, 뭐 최근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된 이벤트도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자,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 의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 공화당 그러면은 우리가 뭐 트럼프노믹스도 있고 레이거노믹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들 경제를 살려야 돼요. 방산이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기업 경제가 더 중요한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화당이에요. 그다음에 IT나 좀 새로운 첨단 창업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그럼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잡았으니까 일단 경제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IRA법 관련된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지원하는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야? 사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지원이 아니라 회수예요. 나 같은 기업들의 그이 이익을, 그래서 뭐 횡재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 많이 껑충 뛰어오른 이 석유 관련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횡재세 이야기가 나왔듯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겼어요. 찬성일까요? 세금을 더 걷어들인 데에 대해서 반대일까요? 반대죠. 그러니까 기업 환경은 이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공화당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맥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원은 지금 네바다주에서 승리하면서 12월에 결선투표가 있을 조지아주와는 상관없이 다수당 확보됐네. 그러면 또 외교 안보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동력을 확보되니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우리가 얻을 거는 그대로 또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꺽 먹고
알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뭐 이데일리 TV에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가 상황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던 것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뭐 말씀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동력을 확보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요. 갑자기 러시아가 지금 헤르손에서도 이제 이게 크림반도와 연결돼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땅이 헤르손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헤르손을 최근 탈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미국이 바이든 이 행정부가 이제 의회의 이 장악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면 러시아가 쾌제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석유 패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상원은 확보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외교안보는 상원 쪽이니까 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이걸 전쟁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대체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의 이 휴전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가까운 휴전일 것이다. 그것이 한 12월 중순쯤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크리스마스 전에는 뭔가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건 산타랠리에 오히려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IRA법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툭툭 칩니다. 아이가 좀 신경 썼게 IRA법 네. 한국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지. 이건 나쁜 신호는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갑자기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립서비스가 바로 우리에게 혜택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여유가 어디에서 생겼겠어요? 상원은 그래도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남아있는 지금 첫 번째 임기 2년 동안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그 여유가 우리에게 또 혜택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또 경제 안보 동맹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또 뭐 호주 또 대만 이런 쪽은 경제적으로도 더 협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지금 중간선거 끝나면서 또 네바다주가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그죠. 상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처럼 뭐 전쟁 이슈는 살짝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급락했더라고요. 그렇죠. 헤르손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는 지금부터는 사실 IRA 법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어제 보니까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뭐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10월 달에 유엔 9월 달이었나요? 유엔에 갔을 때는 뭐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다 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도 여유가 생기니까 IRA법 이행 좀 논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뭔가 낮은 지지율에서 이번 해외 순방의 돌파구로 만들 수 있는 IRA야. 그죠. 그러니까 시작도 IRA, 끝도 IRA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김성한 안보실장은 안보실장인데도 불구하고 IRA야.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로 지금 합창을 하고 있고 떼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외면할 수만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는 것은 뭐 이게 언제 될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정치라는 것은 신호잖아요. 그죠.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국 기업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뭐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지정학적인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핵실험?
그러면 이게 또 상당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정상에 이런 이야기는 최초입니다.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 사실 운명 공동체예요. 이 이야기를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번 지금 G20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사진도 같이 찍고 막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안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증시 경제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한일 정상회담인데 그동안 상당히 일본하고 좀 껄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하나의 탈출구가 일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서서히 한국에 대한 그 대응 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당장 이게 무슨 특정 종목과는 연결되지 않다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단 또 저희가 다각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안 보도 안 보지만 G20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데 두 가지 분석이 다 있어요. 충돌할 거다. 아니다. 지금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기분도 좋을 때고 좀 득담을 나눌 수도 있다. 저는 후자 쪽 성격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좋을 때다. 뭐 나쁜 게 좀 들어오지 못할 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력하게 투자하고 계속해서 성장 의지가 있는 부정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특히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으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든 말씀드리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 쪽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안 살아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는 계속해서 투자 쪽도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JY 해장 효과도 있고 이재용 해장 효과도 있고 이 부분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계속 보실 필요가 또 하나 뭐냐. 2차 전지. 2차 전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이 IRA에서도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2차 전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탄소 중립, 기후 대응 모든 것에 부합되는 데다가 우리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당장에 혜택을 못 받더라도 우리 배터리는 미국 차에 얼마든지 장착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차는 7,500불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류 체인까지 좋을 수밖에 없다. 음극재, 양극재 이쪽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이 IRA 법은 중국은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차단해 버리면 우리한테 혜택이 올 게 뭐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죠. 왜? OCI나 한화솔루션이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가성비를 따져보니까 중국 때문에 막혔어. 근데 미국이 지금 IRA법의 내용은 뭐냐? 중국 안 돼. 한국 오케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기업이 바로 한화솔루션. 특히 한화그룹의 여러분들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김승현 회장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세경영도 그렇고 이쪽에 기후 대응에 또 탄소 중립에 상당히 역점을 기울이고 그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룹군이 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뭐 방산도 있긴 합니다만 방산은 조금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제는. 그렇다면 저는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우리가 뭐 수소 경제 쪽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끝으로 G20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그렇습니다.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안보, 보건, 보건은 바이오죠. 그러니까 딱 G20가 짚고 있어요. 이 네 분야가 앞으로 각광과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 관계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